아, 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영역의 양승진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앞서 국어영역 선생님이 6월 1등급의 유지가 아까 퍼센트를 보셨지만 수학영역 같은 경우는 62%라고 보셨죠.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퍼센티지가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되게 높은데 이제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 다른 이유는요. 작년까지의 시험이 바로 나형하고 가형이라는 구분이 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국어하고 영어는 그렇지 않은데 수학은 이제 사실 나형이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예요, 확률이. 왜냐면 나형 시험은요. 변별력 있는 문제 두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실제로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B형 시험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요, 1등급 유지가 50%가 채안 되고요. 특히 A형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에 만점을 받았던 애가 수능에도 여전히 만점을 받을 확률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역시나 수학 영역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사실 가장, 국어나 영어보다는 왠지 점수를 오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학 영역이 점수를 오르는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물론 방법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방법론에 대한 게 사실 이제 앞서 이현준 선생님께서 얘기한 게 수능은 스마트하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수학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그 수학이다 보니까 학생들만 놓고서 만약에 설명을 하면 수학 문제를 막 풀어주면 좋은데 부모님들도 계셔서 영어나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를 풀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수학 문제 풀면 많이들 힘드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사실은 여타 설명회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에 대한 것도 잘 지금 메모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6월 모평의 점수를 받은 것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는 건덕지가 수능에서 굉장히 높고 또한 6월에서 굉장히 잘 봤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수능에서 유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현실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내 시험지를 검사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꼭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꼭내 자녀의 시험지를 꼭 검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월 모평 시험지를 검사해 보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점을 맞고 똑같은 1등급을 맞은 시험지에도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 6월은 비록 내가 만점을 맞고 1등을 맞았어도 결국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아주 굉장히 명심해야 되는데 얘기는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나 국어나 국어와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도 평가원이라는 집단에서 문제를 만들 때는 기존의 타 문제집이나 사설에서 만드는 문제와는 분명히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이현준 선생님은 스마트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현실적으로 문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영어가 언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부분의 국어 영어 공부는 독해력을 강조하면서 공부를 하죠. 근데 사실 수학은 그렇지 않다고 많은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왜냐면 수학 공부는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면 되지. 문제만 풀다 보면 경험에 의해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이 과연 내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경험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익숙한 풀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명이 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카이스트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제 십몇 년 전에 여기를 자주 오가는 길이에요. 자주 오가는 길이어서 운전을 막 오는데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그래도. 길이 막 십몇 년 전이니까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막 길을 안내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경험으로 문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비게이션을 두 번이나 놓쳤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능에서 수학 문제를 자기가 풀었던 경험으로 풀면요. 절대로 가장 변별력 있다고 부르는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걸 아주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EBS 문제를 푸는 것은 맞지만 EBS 문제를 푼다라는 걸 오해를 하게 되면 실제로 EBS를 풀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게 되면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수학도 언어인데 그 논리를 갖춘 언어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이번 6월 모평에 나왔던 그 B형 4번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이 문제를 꼭 점검해 보세요. 시험지를.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집에 있는 자녀분들에서 시험지를 검사해 보면요. 누구나 맞은 문제예요. 정답률 거의 뭐 100%입니다. 사실. 근데요.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수능은 기계적인 경험에 의한 풀이가 아니라 정확한 문제 정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제위원들이 스마트하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지를 하고 문제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 읽기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그걸 놓치고 혹은 무식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설을 보시면, 이 문제의 쓰기를 보시면 내 시험지에 뭔가가 적혀 있으면요. 기계적인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이나 혹은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봤더니 내 시험지에 뭔가가 쓰기가 막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답은 맞았지만 경험에 의한 기계적인 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수능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요.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그 스마트하게 출제되는 포인트를 잡아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수학 영역에서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독해력이에요.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야 한다.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가장 의도에 맞는 이상적인 풀이를 할 수 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얼마든지 문제 속에서 그 보시면 1, 5, 3, 7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수식에 표현을 해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요.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이 된 문제가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필이면 1, 3, 5, 7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은요. 그런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아요. 문제를 읽을 때 수학 문제니까 과거에 풀었던 경험으로 그냥 풀면 되겠죠. 하고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를 읽기도 전에. 그래서 대다수 아이들이요. 등비수열이니까 외운 공식에서 너는 A1R의 제곱이고 너는 A1R의 6승이고 그래서 식을 적고 약분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답은 누구나 맞죠. 근데 이 문제의 출제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애초부터 일부러 선택한 1과 3, 5와 7 정확하게 문제의 표현 속의 숫자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왜 그들이 하필이면 1, 3, 5, 7을 선택했을까? 왜 하필이면 1, 3, 5, 8이 아닐까? 라는 거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런 숫자의 선택이 결국은 언어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한 출제예요. 근데 평가는 항상 이 논리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것과 이번 6월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30번 문제를 푸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30번 문제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30번 문제도 이 문제처럼 풀려요. 근데 현실은 많은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런 기계적인 풀이를 해도 풀리지만 30번 문제는 그런 경험이 앞서고 기계적인 문제를 풀이를 하려면요. 거부감이 생겨요. 아이들이 실력이 없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는 그 방식에 의해서 거부감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문제를 읽을 때 기계적인 풀이를 하기 전에 왜 하필이면 1, 3, 5, 7을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막 반에서 꼴등하는 애들조차도요. 적어도 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알면요. 누구라도 이것은 아래 제곱인 걸 느끼게 돼요. 아, 너는 1에서 3이 됐고 너는 5에서 7이 됐으니까 아, 그래서 아래 제곱이구나. 네가 아래 제곱이 4니까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2구나. 제가 IQ가 430이라서 지금 이런 풀이를 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읽는 방식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그런 안내를 평가안에서 선택하고 그런 회의를 거쳐서 검토해서 나온 문제를 그렇게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렇게 하면요. 사실은 쓰기가 필요 없어요. 실제로 제가 재수종합반에 있는 아이들 시험지를 검사해보면요. 누구나 맞춰요. 누구나 맞췄는데요. 똑같은 100점이어도 풀이 과정이 없는 아이가 있고요. 누구는 진부하게 기계적인 풀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100% 그런 아이들은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수학 영역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도 굉장히 수능에서 중요한데 시간이 왜 걸리냐면 왜 평가안에서
100분 내에 풀 수 있다라고 검토까지 해서 나온 문제를 왜 학생들은 이상하게 항상 시간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느냐면요. 결국은 사실은 가장 철저히 닮아있는 쉬운 문제의 풀이를 그렇게 풀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잘못된 방식이에요. 제가 문제를 한번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A형 문제예요. 똑같아요. 거의 뭐 정답률 100% 문제입니다. 거의 틀린 아이디어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시험지를 검사해보세요. 이 문항의 풀이를 검사해보면요. 분명히 문제에서 A1, A9가 4일 때 하필이면 A28, A4, A6을 물었거든요. 근데요. 역시나 또 느끼지 않아요. 묻지 않고요. 등비구나.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너는 A1 아래 8승이에요. 그래서 이미 적고 연립을 시작을 해요. 이게 기계적인 풀이를 하는 애예요. 풀 수는 있지만 그런 기계적인 아주 쉬운 문제에서조차 기계적인 풀이에 익숙해지면요. 30번 문제에 대한 거부감 때는 30번 문제를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3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건 30번 같은 그런 질 좋은 문제를 찾아가지고 막 백제, 천재 막 이렇게 연습해요. 취중에 그런 문제 없습니다. 취중에 평가문처럼 질 좋은 30번 문제가 담아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직도 이미 풀어봤을 법한 그런 경험에 의존한 기출을요. 다시 한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그걸 알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6구 때 100점을 맞고도 수능 때 폭락하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 수능은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재학생들이 경험을 못 해봐서 못 느끼고 있어요. 꼭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그 사실을 아시고 아 수능이라는 건 결국은 문제를 제대로 읽는 거니까 30번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비는 결국은 과거에 나왔던 수능평가라는 그런 질 좋은 문제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출제가 된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스마트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쉬운 문제조차도요. 그게 돼야지만 당장 이번 6월에 나왔던 30번 문제가 술술술 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1과 9와 2와 8과 4와 6이잖아요. 그죠? 특징이 있죠. 분명한 건 이미 관계가 1하고 9는 더하면 10이고요. 2하고 8도 더하면 10이고요. 4하고 6을 더하면 10이에요. 그래서 등비는 곱에 대한 대칭성이 있거든요. 그게 교과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1, A9가 4면 그냥 너도 4고 너도 4고 그냥 8이에요. 정확하게 문제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쓰기가 가해진다라는 거죠. 가장 쉬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제가 그 막 저는 막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나만의 노하우다. 이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정말 그게 아니라 아느냐와 모르느냐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수학도 언어랑 크게 다른 게 아니니 독해력에 대한 강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넘겨볼게요. 자, 이 문제도요. B형 24번, A형 15번으로 공통으로 기출이 된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은 같은데 뭐 주관식하고 객관식만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6월 모평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요 되게 막 어려워 보이죠. 막 뭐 풍속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넘겨보면 식이 막 있고요. 낯선 식이 있고요. 그리고 H1은 H2 뭐 있고요. 근데 역시나요 스마트한 출제가요 숫자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점검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 시험지를 보시면 간 이 문제의 내 풀이를 보세요. 가장 정상적인 풀이는요, 딱 두 줄이어야 돼요. 두 줄에 의한 정확한 출제 의대에 맞는 풀이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정독하지 않고 섣부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K를 막 구하고 그래요. 로그 막 계산되고 이런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풀긴 풀어서 맞았을 거예요. 정답률이 역시나 높습니다, 개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 문제는 그렇게 풀이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간 낭비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이렇게 읽으면 결국 끼치는 영향은 변별력 있는 30번이나 타 변별력 있는 문제에 대한 시간을 뺏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요. 선택해 보시면 분명히 12와 36이라는 수치를 스마트하게 출제했어요. 넘겨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지면으로부터 10m와 90m 높이라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숫자를 간간히 보면요. 12하고 36의 관계는 3배 관계죠. 그리고 10과 90의 관계는 9배 관계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3을 2번 곱하면 9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이 문제가요. 여기 있는 90을 100으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거든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답은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평가는 절대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거든요. 제가 이제 누차 얘기하는 게 그 평가원이 성선설을 굳게 믿는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가 그걸 증명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재학생들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많은 학교에서 EBS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EBS 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EBS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기출에 대한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서 EBS만 파고드는 게 많은 재학생들의 문제점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재수생들이 그걸 알기에 재수생들 얼마나 많은 기출을 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모평 이후로 다시 기출 정리하거든요. 아, 내가 혹시 경험위에서 기출을 풀지 않았는지 기계적인 문제를 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문제를 정독해보고 그 문제 정독에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평가 안에 그런 성선설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풀면서요 감탄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읽은 거잖아요. 그들이 선택하는 이런 느낌들을 읽기 때문에 그게 현 수능이 수능 수학이 원하는 풀이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대기한 정도 케이스가 서로 같았다라는 조건하에요. 10과 90과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사실은 이 두 식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문제에 이미 안내를 해준 거고요. 8과 2, 36과 12, B와 A, 10분의 90. 그래서 이 식을 딱 보면요. 누구라도 얘는 3의 2-K분의 2승이고 얘는 9의 2-K분의 2승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묻는 것도요. A를 구하라, B를 구하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A분의 B를 구하라요. 그 사실 암산으로 되죠. 능력이 뛰어나서 암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대다수는요. 이 숫자의 선택에 대한 물음을 궁금해하기도 전에 이미 이 식이 먼저 나오고요. 이 식을 딱 보면요. 기계적으로 벌써 뭐하죠? K를 구해요. 그게 기계적이고 경험에 의한 풀이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답을 맞춘 문제이지만 야, 그런 문제를 내가 지금 그렇게 읽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반성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남은 기간에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 어려운 문제를 넘겨보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번 B형 30번 문제예요. 이제 두 문제를 지금 예를 들 건데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B형 30번하고요. A형 30번입니다. 근데 이 두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 과거에 풀었던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이 친구들이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거부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앞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듯이 그냥 읽으면 돼요. 분명한 건 문제 안에 모든 단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스마트하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의 표현 속에 주어진 모든 수치들, 모든 것들과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묻는 행위.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좌표평면에서 y는 x제곱 더하기 x라는 2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되게 반갑죠. 사실 이 2차 함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틀린 많은 아이 친구들은요. 얘를 뭐 몰라서 틀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더 읽어보면요. 두 점 AB의 X좌표를 각각 S와 T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떨려요. 왜냐면 보기 힘든 문자 ST가 주어졌다. 문자가 두 개나 있다. 일단 미지수가 많다. 그리고 그 ST를 가만히 봤더니 둘 다 0보다 크고 크기 관계가 명확하게 문제 속에 언급이 돼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S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사실은. 근데 물론 이러한 사실도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문제를 끝까지 결론부를 보고 그 결론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문제의 표현 속에서 찾는 거예요. 문제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풀었던 EBS나 과거에 내가 어떤 고난이도 문제지를 풀어서 그 고난이도 문제에서 풀었던 해결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순수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 문제를 순수하게 읽으면 그 다음을 읽어보면요. 갑자기 양수 K란 말이 있어요. 그죠? 완전 떨리죠. 벌써 변수가 3개예요. 변수가 갑자기 3개니까 일단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넌 30번이구나. 보시면요. 양수 K에 대해서 두 개의 직선 OA와 OB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K가 되도록 하는 점 S,T가 나타내는 까지예요. 여기까지 읽으면요.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처음엔 거부감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B형 친구들이요. 일단 읽어보면 문제에 그래요.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잖아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니까요. 당연히 무슨 문제예요? 적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적분 문제가라는 생각이 안 들면요. 그거는
게으른 친구가 맞아요. 공부를 안 한 친구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요. 누구라도 이거는 아 적분 문제구나. 그래서 그 적분의 넓이가 K가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식을 세워보자. 오답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식을 세운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식을 세워요. 일단은.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면요. 그랬을 때 그 S,T가 나타나는 곡선을 C라 하고요. 갑자기 곡선 C 이외의 점 중에서 점 1,0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의 X좌표가 3분의 2일 때 그때 K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대다수의 친구들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문제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잘 보시면요. 정확하게 표현된 게 뭐냐면 곡선 C 이외의 점 그리고 1,0이라는 점 그리고 거리. 이게 국어랑 똑같아요. 그냥 문제 속에 있는 거를 교과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럼 보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모르는 친구가 있나요? 그거는 학생이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거부감이. S,T라는 문자 그리고 1,0이라는 분명히 고정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순수하게 안 읽어요. 야 설마 그러겠어? 30번인데? 뭔가 아이디어야 한 풀이겠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수능은 비록 30번 문제더라 하더라도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 IQ가 430인 사람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문제의 표현 속에 모든 근거가 들어가 있고요. 순수하게 글을 읽으면 그냥 S,T라는 점하고 1,0과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런데 그 최소인 점이 주목해야 되는 건 그것이 최소가 되는 X를 구하라가 아니죠. 만약에 이 문제를 X를 구하라고 했다면 거부감이 맞아요. 거부감이 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낄까 봐요. 문제를 어떻게 바꿨냐면 정확하게 그 X좌표를 구하라가 아니라 3분의 2라는 있음직한 숫자를 또한 선택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스마트한 숫자예요. 어우, 뭐, 야, 그 X좌표가 1로 주어지면 더 좋을 텐데? 사실 1보다 3분의 2가 훨씬 더 문제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이게 출제 의도예요. 그들이 3분의 2라는 숫자를 선택할 때요. 출제위원들이 워낙에 뭐 3분의 2라는 숫자를 사랑해서 선택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3분의 2라는 숫자조차도 회의를 거쳐서 선택된 숫자예요. 그게 수학 영역의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분의 2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읽을 때는요. 야, 비록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복잡한 식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식이 최소가 되는 점을 나보고 구하라가 아니잖아. 나보고 구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3분의 2라는 수치가 주어졌기 때문에 야, 요거 해볼만 하다. 과거에 그런 류의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서 거부감을 느껴서 시도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요. 글을 순수하게 읽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수하게 읽었을 때 어떻게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정확하게 넓이 관계 공식에 의해서요. 첫 번째 식이 나와요. 꽤 복잡해 보이죠. 듣도 보도 못한 막 식이요. 처음 보는 식. 실제로 이거를 못 찾아서 틀린 아이들은요. 정확하게 어떻게 나뉘냐면요. 아예 문제가 풀 시간조차 없었던 아이예요. 문제를 풀 시간조차 없어가지고 이 식을 못 낸 거지 실제로 문제를 읽은 대다수의 친구들은요. 이 식까지는 다 찾았어요. 이 식까지는 다 찾고 딱 찾았더니 벌써 문자가 세 개인데 K는 그래도 상수라고 주어진 거고 3승이에요. 그죠? 3승. 어? 2승이면 좋겠는데 스스로 막 2승이라고 보고 문제를 푸는 애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해놓고요. 왜냐면 2승은 되게 익숙하거든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일부러. 일부러 출제위원들이 거부감을 느끼도록 한 것 자체가 출제 의도예요. 그리고 나서 S,T라는 점과 1,0의 거리는 이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식을 적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분명히 거리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와는 별도의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야. 이상한 생각들을 경험에 의존해서 끄집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잘못된 학습이에요. 정확하게 읽으면요. S-1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변수가 S라고 했죠. 따라서 이 식을 S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그냥 미분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미분해서 S를 구하라면 식이 굉장히 관계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게 맞죠. 근데 이 문제는 그 S를 구하라가 아니라요. S를 친절하게 그들이 스마트하게 선택해 준 거예요. 내가 3분의 1을 알려줬으니까 제발 이 근거로 3분의 2가 주어진 수치의 근거로 미분을 해봐. 미분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마 라는 게 정확한 출제 요소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친구들은요
자연스럽게 미분해서 그 미분하는 과정은 뭐 T를 전개해서 미분해도 좋고요. 아니면 교육과정상에서 정확하게 정해진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해서 끌고 가면 돼요. 그럼 뭐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그 이후부터는요. 그러면 사실은 가볍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했던 4번 문제처럼 누구나 정답률 100%를 맞았던 그 문제와 사실 이 30번 문제는요. 과정은 똑같아요. 문제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고 문제 속에 모든 단서가 있으니까 문제를 제대로 읽어서 풀자라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제가 강조하는 수학에서의 독해력입니다. 국어나 외국어만, 국어나 영어만 독해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수학도 굉장히 중요한 게 독해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독해를 알려면 수학적인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그 수학적인 언어에 대한 이해는요. 완벽하게 교과서에 언급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모든 게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만 파고들면 전국에서 수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믿기지 않는 말이지만. 근데 사실은 이 말이 현실적으로 정말 전국에서 수석한 친구가 교과서만 봤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설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느끼는 것은 수능을 치르고 나면 그게 정답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수능을 치르고 나면 수능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고 그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으로 교과 외적인 어떤 경험이나 기계적인 어떤 연습에 의한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그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만 정독할 수 있으면 풀리겠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볼게요. 보시면요. 이번에 이제 역시나 A형 30번이에요. 뭐 웬만하면 거의 다 틀렸어요. A형 애들 거의 다 96점이거든요. 많은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왜 이 문제를 틀렸냐면 사실은 이 문제는요. 가장 스마트하게 출제를 한 거예요. 평가원에서 야 제발 내가 A형은 어렵지 않게 낼게. 예전과 다르게 이번 6월 모평의 가장 큰 동향은요. 예전에는 30번 문제가 심지어는 정답률이 한 자리예요. 한 자리. 퍼센티지가 한 자리인 문제를 냈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틀리는 거죠. 아이들이 보통 그런 문제를 킬러성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 6월 모평의 가장 큰 특징은요. 30번 문제의 완화예요. 완화. 30번 문제를 그래 정답률을 그래도 두 자리로 내줄게. 대신 다른 문제에 약간의 무게감이 실려 있어요. 그게 6월 모평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0번 문제가 정답률 한 자리는 아니지만 대략 10에서 20% 사이의 정답률을 내주고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에 좀 무게감을 실린다는 게 이번 6월 모평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마도 이 기조는 수능 때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9월 모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예측을 하겠지만 보시면요. 읽어볼게요. 역시나 정독입니다. 제가 글을 어떻게 했는지 자연수 K 대하여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이니까 정확하게 제가 역시나 저도 시간 주고 시험 문제를 풀거든요. 문제를 풀 때 제가 어떻게 글을 읽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찰나 이런 일을 해요. 자연수 K, 아, 넌 자연수구나 라는 대화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요. 수학 문제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집에 오면요 맨날 그래요. 실수했다고. 예, 나는 실력은 있는데 집에 왔더니 실수해서 집에 와서 풀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러니까 실수의 가장 큰 원인은요. 정확하게 문제를 잘못 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아이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원인은 문제를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경험에 의해서요. 아, 이런 문제는 과거에 이런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막 풀다 보면 막 이상한 대로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려서 다시 보면 어머, 문제를 잘못 읽었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의 가장 큰 원인은요. 항상 결론부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생기는 건요. 왜 결론부에서 실수가 대다수 생기냐면요. 많은 아이들이요. 문제를 막 풀다가요. 풀다가 처음에는 미지의 문제예요. 두려워요. 그러다가 과정을 막 적다 보니까요.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흥분해요.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흥분 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라는 게 생겨요. 아직 결론을 맺지 않았는데 이젠 풀었구나 라는 안도감과 흥분하기 때문에 항상 결론은 실수에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보완을 하려면요. 반드시 일단은 문제 정독에서 시간을 버셔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풀어서 30분까지 문제를 풀고도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건 사실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30분이에요. 30분. 30분 정도의 시간을 벌어서 그 30분 동안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하는 방법은요. 아까 풀었던 과정을 고스란히 겪으면요. 절대 안 보여요. 아까 내가 풀었던 걸 그대로 보잖아요. 아까랑 똑같이 읽어요. 그렇게 되면 실수를 발견을 못해요. 실수는 그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30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반드시 검토를 할 때 최우선해야 되는군요. 마지막 부분이요. 내가 풀었던 마지막 부분에서 혹시 내가 흥분을 해서 이상한 답을 적지 않았는지 그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다시 문제 읽기예요. 아까 내가 문제를 읽을 때는 너무 급해서 대충 읽진 않았는지 그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실수라는 거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 문제로 돌아 정독을 해보면요. 자연수 K, 너는 자연수구나. 로그 K의 지표와 가수. 그러니까 지표와 가수란 말이 있었을 때 지표 넌 누구냐를 물었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면 그 학생은 게으른 학생이에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한 학생이 맞죠. 그런 친구들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거 교과서상에 정확하게 지표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뭐 좋은 문제집에 있는 좋은 개념서에 있는 지표의 개념을 이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순수하게 그냥 교과서에 언급한 지표의 정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표와 가수라는 건 지표는 뭐다? 정수다. 가수는 뭐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소수다. 이게 정확한 교과서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적 정의만으로도요. 이 30번 문제가 가볍게 풀리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읽어보면요. 이럴 때 그 지표와 가수를 X좌표와 Y좌표로 갖는 점을 정확하게 점이라고 정의하죠. 이게 이 문제 속에 스마트한 정의예요. 여러분 보고 미리 이런 PK를 미리 공부해서 경험으로 풀라가 아니라 문제 속에 정확하게 PK가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 PK를 다시 확인해 보면요. 아, 지표와 가수를 X좌표와 Y좌표로 가는 점이구나. 이게 이 문제의 정의예요, 정의. 그러면요. 다음 조건을 만드는 자연수 MN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넘겨보면요. 이게 조건이에요. 가나라는 조건. 제가 얘기하는 게 완벽하죠, 사실. 완벽한 스마트한 표현을 이 문제에서 사실은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풀었던 4번이나 그 7번처럼 누구나 맡은 그런 문제와 그 문제에서의 숫자의 선택과 사실 30번 문제에서의 선택인 이 1 더하기 로그 2의 화면을 넘겨보면요. 네, PMPN과 1 더하기 로그 2의 완전 제곱의 루트를 씌운. 그러니까 벌써 30번 문제가 두려운 이유는 벌써 얘에 대한 거부감이죠. 이렇게 복잡한 숫자를 그들이 선택해서 그래서 넌 30번이구나. 이게 거부감이에요. 숫자가 복잡하고 복잡한 숫자일수록 오히려 더 강력한 뜻이 있는 거예요. 스마트한. 그게 수학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요. 정확히 묻기만 하면 돼요. 얘는 PM은 점이다. PN도 점이다. PM과 PN이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이게 정의거든요. 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네?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이해하죠. 이 PM은 지표 콤마 가수. 그럼 지표 콤마 가수는 거꾸로 해석하면요. 교과서대로 해석하면요. 정수 콤마 소수예요. 정수 콤마 소수랑 정수 콤마 소수를 갖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하필이면 너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정수에서 정수를 뺀 거에 완전 제곱이고 가수에서 가수, 소수에서 소수를 뺀 거에 완전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거든요. 이게 정의예요. 그럼 이 문제는 제발 나는 그래서 루트란다. 내가 바로 정수 빼기 정수의 완전 제곱과 소수 빼기 소수의 완전 제곱이 너란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누구라도 1이 바로 정수를 담당하고요. 정수의 차를 담당하고요. 로그 2의 제곱은 소수의 차를 담당하거든요. 이게 뜻이에요. 문제 속에 있는. 이 문제는요. 1 더하기 로그 2의 완전 제곱은 이 수식의 표현에서요. 정확하게 아 1은 지표의 차를 의미하고 로그 2의 제곱은 결국은 가수의 차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독해하면요. 문제는 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화면을 넘겨보면 이 과정이 나와요.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과정이 나와서 PM이 지표 콤마 가수고 PN도 지표 콤마 가수인데 언제나 정수의 차가 1을 담당하고 가수의 차가 정확하게 로그의 완전 제곱을 담당하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그냥 거리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B형 30번하고 똑같죠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그래서 누구라도 이 식을 전개할 수 있고 이 식을 전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유수학이죠 사실은. 자연스럽게 로그에 대한 성질만 알면 정수 문제로서 풀어나갈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예년에 나왔던 굉장히 킬러성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게감이 역시나 현실적으로 실제로 정답률이 한 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정답률이요 실제로 3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킬러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결국 이제 이 얘기인데 그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이제 짧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래서 내가 이런 논리에 따라서 스마트하게 평가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과 문제를 접근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가 이제 발견자 관점이고요. 두 번째가 수학적 지식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까지가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서요, 충분히 수능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데, 그 수학적 지식을 반드시 도구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 지식을 그냥 교과서를 내용을 알고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조합이라는 기호를 누구나 고등학생이라면 조합 기호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도구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무를 베어봐. 그럼 뭘 떠올리죠? 누구라도 시키지 않아도 도끼나 톱이나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조합을 배웠으면 조합과 관련된 조합이 이용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조합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 근거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평가원 수능 기출 속에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 평가원 수능에서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도구하길 원하니까 기출을 그런 식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결과받는 수학은 항상 과정을 중시 여기는 걸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이 결국은 이제 개념에 대한 건 내가 개념이 제대로 서 있다면 개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친구들과 대화해 보려고 하고 친구가 없으면 스스로라도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결국 이제 문제 접근법인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게 결국 이제 그 언어의 스마트한 내용이랑 같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출제자 관점에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읽을 때 그 문제에 정해된 정의를 묻고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한 대상이 한 개가 아니거든요. 항상 문제는 정의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끼리 반드시 관계를 묻고 그러면 근거가 찾아져요. 문제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문제 안에 모두 다 있어요. 그게 평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그 문제 속 조건과 방금 얘기했죠. 루트 1 더하기 로그 2의 제곱이라는 거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넌 누굴까? 넌 누굴까? 그죠? 그러면 반드시 하필이면 왜 이런 숫자를 선택했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문제를 읽으면서 기출을 분석할 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정답은 문제 속에 모두 다 있어요. 해결책은 모두 다 문제 속에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문제가 아닌 문제 밖에서 찾으려고 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하면 이제 평가원 수능 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죠? 숫자까지도 선택의 이유가 있는 문제. 이게 이제 아까 이원준 선생님 얘기했던 스마트한 출제라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논리적인 문제 정독에 의해서 해결이 언제나 가능한 문제고요. 화면을 넘겨보시면 결국 모든 해결의 단서가 문제 안에 있는 문제가 평가 문제예요. 그래서 평가원 수능을 중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격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능과 평가는 한 번 더 격이 또 다른데 평가원과 교육청 이하의 문제들은요 완벽하게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숫자까지도 스마트하게 출제를 한 게 평가원 수능이라면 교육청 이하는요 그냥 마음대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이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EBS를 푸는 건 맞아요. 연습을 위한 거니까요. 연습을 위한 거지 EBS를 풀었으니까 따라서 EBS에 푼 경험이 수능에 도움이 되겠다. 큰일 납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마지막 말이 결국은 그 수학에서 결국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사실은 수학 영역을 점수 올리기에 가장 사실은 쉬운 과목이에요. 왜냐면 배점이 크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기가 가장 쉬운 건데 그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한석도 나왔으니까 EBS를 막 그냥 얽매이지 마시고요. 푸는 건 맞지만 내가 아직 기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기출을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읽기를 하라는 거예요. 기출에 대한 정독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게 되면 반드시 수능 때 웃으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